국세청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그동안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쉬우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국세청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세액공제해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예정신고 한 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파생상품이나 국외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는 확정신고는 대상이 아니며 신고기한이 지나서 하는 기한 후 신고나 신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는 수정신고 또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납세자를 대신해 대리신고한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세무대리인이 상용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로 보아 세무대리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여러 번 전자신고해도 그때마다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한 건당 2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없는데요. 다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해서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되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앞서 신고한 내용을 합산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서 전체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 올해부터 도입되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고 2만 원의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도 상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파일 변환으로 홈택스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